텃밭을 가꾸게 된 계기가 마을에 쓰레기가 이제 공터에 자꾸 쌓여가지고. 아니, 이게 처음에는 이게 산업도로인지를 몰랐었어요. 이게 도로부지에 지금 현재는. 아~ 아직까지는 도로부지에. 이게 도로부지인지 모르고 이사를 왔는데 이 동네하고 이 동네가 이 거리가 꽤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네. 8차선 도로가 지나간 다음에 이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는 완전히 절로만 다니라는 얘기를 하니까 3시가 뭉쳐서 이걸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. 사실은 늙은 사람들이. 아, 이곳을 좀 그 좀 지키기 위해서. 네. 아, 그래서 이제 얘기군요. 이게 사실은.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기를 원해요. 왜냐하면은 도심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사람들이 너무 좋아를 하더라고. 아니 근데 오랜만에 진짜 나비를 봤어요. 맞아요. 저도 이제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예전에 동네에 사실 나비가 뭐 이제 때 되면 그렇죠. 당연히 날아다니는 게 나비였는데 요즘 이제 사실 도심 속에 살다 보니까 나비를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. 지금도 사실 산새 소리 들리십니까? 새소리. 그러면 여기 있는 꽃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마을 주민분들 사비로 다 이거를 그렇죠. 이게, 이게 근데 하루 이틀에 가꾼 그게 네.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저 땅하고 이 땅을 가꾼 데는 7, 8년 됐어요. 불과. 아이고 야.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아요. 꽃 피워주고 새싹 키워주고 내가 해준 것만큼 저 꽃송아리들이 커요. 내가 물 주고 사랑 준 것만큼. 사실 우리가 늘상 뭐 이 땅을 밟아야 된다, 땅을 네네. 밟고 살아야 된다라는 건 알지만 생활이 급격하게 또 변해가고 예, 이게 모든 게 또 개발이 또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알지만 자꾸 이런 거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소중함을 좀 잃는 것 같아요. 사는 게 뭐 별거 있나. 여기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참 좋아요. 아니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뭐 이쁘다 뭐 이런데 사실 꽃 이름을 잘 저기 저 보라색 저거는 뭡니까? 저게 저도 잘 몰라요 저걸. 철쭉 아닙니까? 저게 무슨 저거 누가 심으신 거예요? 저거 민웅기 씨가. 민웅기 씨요? 응. 양조장의 민웅기 씨가. 아, 양조장의 민웅기 씨가. 어. 요건 뭡니까? 요거 요 빨간. 빨간 거는 양귀비. 요쪽에는 양귀비. 그, 요만큼은 응? 구가해. 요만큼. 아, 저 구가해 씨가. 아니, 구가 이제 요만큼은 관리를 하죠. 아, 구에서 관리를 좀 하시고. 아. 또 요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내가. 구가해에서. 구가 아니고 구가. 구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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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